써니아님이신데요. 티엠프 에이지 말고 HG는 인조잔디에서 어떨까? 프닥상은 하나이키 한국 배송 막히고 제 사이즈 에이지는 구하기 힘든데 고민이다. 그 HG와 에이지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이제 비교 리뷰를 하긴 할 거예요. 비교 리뷰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긴 할 건데 요 리뷰 하기 전에 이 제품을 신어봤어요. 다시 HG는 지금 최근에 계속 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각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바닥이 단단한 콘크리트로 바닥에서 신었을 때 AG와 극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그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어퍼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요 제품 HG의 라스트와 그 다음에 AG 라스트가 다르죠. 형태가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 스터드의 차이의 느낌이 아니라 근데 이건 실제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실전에서 이제 좀 정확히 비교가 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. 스터드의 크기, 길이 뭐 이런 개수 이런 것들 때문에. 근데 제가 더 느끼는 거는 어쨌든 이 스터드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어퍼의 픽이 다르다는 게 저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인조단지 상태가 굉장히 천연연대 가까운 정도의 좋은 구장이다 그러면 제가 실차할 때도 이거 테스트 해드렸지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꼭 AG를 사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 좋고 또 여유가 되시면 사시는 것도 좋은데 정 안 된다고 하면 이 제품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AG는 뭐 TM410 나올 때까지는 아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뭐 서둘러서 급한 거 아니시면 대개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축구 한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존에 계신 거 충분히 활용하시다가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또 지금 TM4가 나온 걸 보면 모큐리얼 AG가 나온 걸 보면 엘리트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 또 깔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